세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원다슈 원다입니다. 제가 지금 H&M을 급하게 받아가지고 이 언박싱을 빨리 찍고 싶어가지고 샤워하고 머리만 말리고 이 로션 하나 바르고 얼굴에 좀 붉은기가 좀 있고 그럴 거예요. 눈썹이 좀 없는 점, 얼굴에 좀 붉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들어가면 빨리 품절이 되니까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언박싱을 좀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. 화장할 시간도 아까워. 일단 같이 H&M 언박싱을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봉투에다가 H&M이 왔습니다. 이제 이 와이를 같이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늘 하는 언박싱 때랑은 다르게 뭔가 흰 색깔 티를 입고 있죠? 이 흰 색깔 티를 입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원피스랑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흰 색깔 티를 입고 있습니다. 46 사이즈인데 그래도 밴딩이 조금 들어있어서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아이를 이 티랑 같이 받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는 진짜 엄청 예쁘고요. 불안하게 옆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. 밴딩이 없었구나. 이게 지금 여기가 저는 스모킹 밴딩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밴딩이 아니야. 지퍼는 요 정도? 요렇게? 요 정도까지 내려가고요. 뒤에는 요렇게 끈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. 어깨 끈하고 뒷부분에 끈하고 요렇게 매듭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땡기면 끈이 딸려오죠. 요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. 따로 안감은 없고요. 입었을 때 마구잡이로 막 엄청 많이 비치진 않을 것 같아요. 조명 앞에서 요 정도니까 많이 비침은 없을 것 같아요. 지퍼가 있으면 가슴 둘레가 딱딱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요. 뒷부분이 이렇게 끈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끈을 아직 묶지 않은 상태거든요. 지금 여기 후크는 채워지거든요. 그래서 되긴 될 것 같아요. 되긴 될 것 같은데 막 편하지가 않아요. 핏감이 지금 이상하죠. 밴딩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좀 타이트하고 겉에 부분 애들은 늘어나죠.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가슴 쪽에 안감이 있거든요. 안감이 하얀 색깔로 이렇게 덧대져 있어요. 그래서 요 아이가 아예 안 늘어나. 그래서 지금 안에는 꽉 찡기고 겉에는 너블너블하게 나와있어요. 일단 길이감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제가 지금 3개를 틀어놓고 하고 있거든요. 여기 안에 이렇게 제 이너 따로 스커트를 입었습니다. 안 입으니까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. 흰색 티 입은 부분이랑 안 입은 부분이랑 되게 많이 구분돼서 보여서 일단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. 아, 전반적인 지금 길이감이나 핏감이나 이런 게 지금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요 밑으로. 근데 가슴 부분이 좀 이상해. 안에 오히려 안감이 없었으면은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안에 안감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.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데 바스트가 저보다 좀 작다 싶으면은 요거 하시면은 좀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밑에 떨어지는 거나 원단이나 지금 되게 예쁘죠? 아쉽네요. 작아. 다른 거 입어보고 올게요. 다음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. 여름 느낌 나게끔 흰 색깔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. 얘도 지금 좀 비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너 스커트 같이 입고 입어보도록 할게요. 요 아이는 요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테슬이 달려있어요. 허리 끈에도 테슬이 달려있어요. 거추장스러운 듯 하면서 그래도 좀 귀여운 느낌도 나고 아무튼 좀 그런 옷입니다. 아무튼 약간 요런 식으로 여름 느낌 나게끔 입는 옷입니다. 세로는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. 리본이나 요런 테슬이나 어중간한데 귀여운 듯 하면서 조금 애매한데 모자 같은 거 쓰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안에는 제가 이렇게 따로 이너 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. 제가 촬영 때문에 비침이 있어서.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옆부분이 이렇게 옆트임이 되어 있어요. 기장감은 그냥 딱 요 정도 종아리 반 정도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요 아이 기억나시죠? 제가 체리 색깔하고 연보라색하고 이렇게 두 개 샀었잖아요.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. 외출보다는 약간 집에서 입는 걸로 입으려고 일단 샀으니까 한번 편한지 안 편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요 아이의 디테일은 여기 어깨에 프릴 가슴 부분하고 연결돼서 프릴이 달려있고요. 뒷부분에 보면은 요렇게 밴딩이 들어있습니다. 오, 밴딩이 제법 잘 늘어나네요. 그리고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. 보라색이랑 똑같으니까 일단 같이 한번 다 입어볼게요. 이거는 진짜 너무 편한데? 엄청 편해요. 그냥 엄청 군더더기 없이 잠옷 같고 그리고 진짜 어디 뭐 여행 가거나 뭐 그냥 뚫레 어디 갈 때 그냥 되게 좋은데? 전신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진짜 괜찮은데? 저 따로 안감 안 입었거든요? 그냥 엄청 딱 퍼지기도 이렇게 많이 예쁘게 퍼져서
괜찮아. 이거 색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? 블랙, 뭐 화이트 이런 거 있었거든요? 화이트도 사가지고 파자마 파티 막 이런 거 할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프릴이 좀 안 걸리적거린다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약간 잠옷 대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잘 안 흘러내리네. 어깨끈도 괜찮고 뒤에 그래도 이렇게 밴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해. 활동하거나 하기가. 퍼플 입어볼게요. 이거 괜찮아요. 가슴이 조금 더 찡겨 보이죠? 이 지금 가슴 부분이 좀 불편해. 아까는 되게 입을 때도 엄청 편하게 이렇게 쑥 입어줬는데 아까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? 뭐가 문제지? 아, 퍼플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좀 요 체리 색깔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똑같은데도 컬러가 달라서 만드는 공장이 다른가? 체리들이 댓글로 알려줬었거든요. 공장마다 다르고 제조 공장이 달라서 같은 사이즈라도 뭐 좀 다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얘는 불편해. 이렇게 하면 얘가 찡겨. 암홀? 여기 부분이 찡겨요. 이런 걸 진짜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전 지금 이게 되게 편해서 뭐 블랙이나 뭐 화이트나 이런 거 조금 더 사이즈 있는지 보고 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또 약간 요렇게 또 아리까리 하면은 또 조금 사이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지. 옷은 입어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. 일단 저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. 저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와, 체리들 이거 저 지금 되게 타잔 같죠? 야생스러워 보인다. 아, 이 끈을 뒤로 묶으라고 돼 있구나. 그럼 나는 앞으로 묶는 게 좋아. 아무튼 저는 앞으로 묶는 게 좋아서 저는 앞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소재가 으쓱 여름 소재야. 으쓱 여름에 으쓱 여름 소재야. 으쓱 여름에 그 찹찹한 여름 소재예요. 딱 약간 우리 엄마 좋아할 것 같은 소재야. 어머님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찹찹한 여름 소재예요. 되게 이 소재치고 이런 디테일이 좋다? 지금 여기 카라 다 있어요. 카라가 디테일이 다 있고 V로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고 어깨 떨어진 라인하고 이런 게 지금 디테일이 좋아요.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되게 괜찮다? 체리들 이거 몰랐는데 여기 지금 디테일이 단추야. 보이세요? 덮어서 단추가 아닌 것처럼 돼 있어. 근데 나 이거 입을 때 그냥 솔랑 입었거든요? 오, 단추인지 몰랐어요.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에 여기 지금 여기가 고무 밴딩이 돼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입을 때 전혀 단추를 안 풀고도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원신 같죠? 고인돌 가족 같은데 지금 나 약간 머리도 약간 고인돌 가족 같죠? 맘모스 이런 거 잘 잡아먹게 생겼는데 나. 전신 보니까 더 약간 맘모스 잡아먹게 생겼나? 이 옷이 괜찮거든요. 블랙이 썼던 것 같아요, 체리들. 이 호피가 이제 제가 입어서 약간 이 옷 다리 이렇게 엉근엉근 이렇게 보이면 좀 덜 맘모스 같지 않아? 이러면 좀 섹시한. 어떻게 뭔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. 너무 그 어릴 때 봤던 그 고인돌 가족 아나요? 아무튼 그 만화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계속 그것만 자꾸 떠올라. 지금 약간 그래 보이지? 나만 그래 보이는 거 아니지? 호피를 잘못 산 것 같다. 요 디자인에 호피를 잘못 산 것 같아요. 소재도 되게 괜찮고 핏도 지금 괜찮거든요. 일단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. 크게 지금 나쁘지 않은 소재인데 너무 우가우가 같은데 진짜 좀 좋고 요거 나 이거 블랙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. 좌파이 좋거든요, 여름에. 일단 체리들 저 다른 거 입어볼게요. 이거 지금 이 우가우가의 늪에서 지금 나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, 지금. 다른 거 입어볼게요. 이 와인은 제가 지금 집에서도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 약간 끈 밸런스가 다른데 아마 끈 조절하는 거 달려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와인은 제가 지금 집에서 블랙도 입고 있거든요. 근데 도트가 새로 나와서 한번 사봤어요. 전신도 보여드릴게요. 그냥 집에서 썰랑 입으면 좋아요. 가슴 밴딩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잘 늘어나고 소재도 그냥 딱 여름에 입기 시원해서 집에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요렇게 티 같은 거 안에 받쳐가지고 입어도 되겠죠? 요런 식으로. 받쳐서 입으면 더 괜찮을 거예요. 한번 입어볼게요. 말 나온 김에. 요렇게 반팔이랑 같이 입으니까 확실히 좀 덜 부담스럽죠. 너무 민소매로 입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 붙는 반팔 티랑 같이 입으면은 괜찮을 거예요. 이 반팔 티는 혹시나 또 체리들이 댓글로 물어볼까봐 이거는 포에버 21 제품이고요.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포에버 21에 없을 겁니다. 도트 원피스까지 입어봤습니다. 원피스는 이제 다 입어봤고요. 블라우스 딱 하나 남았어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언박싱 할 때 같이 입는 블랙 스커트 입고 블라우스를 같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요 블라우스는 미니 원피스로 이렇게 파도문이 되어 있는 거 있었었거든요. 미니 드레스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못 입으니까 블라우스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싶은 생각에 요 아이를 사게 됐잖아요. 아 귀여워. 이거 조개 달려있었구나. 얘네 디테일 보소? 에이 최근 디테일 엄청 좋아졌네. 진짜 조개는 아니고 플라스틱 조개예요. 진짜 너무 귀엽지?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파도라고 생각한 것 같아. 한번 입어볼게요. 예쁘다. 입었는데 지금 너무 예뻐.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셔닝이 잡혀있거든요. 근데 쭉 당기면은 이렇게 길어집니다. 그리고 요 아이를 다시 쭉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까지 짧아져요. 이렇게까지 짧아져요. 그래서 요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입는 옷이거든요. 기장이 조금 많이 짧아요. 가슴이나 품이나 이런 거는 다 좋거든요. 지금 엄청 편하고 좋은데 지금 여기 기장이 조금 짧아요. 저한테 제가 치마를 이렇게 조금 많이 하이웨스트로 입는데도 얘가 짧아요. 좀 되게 크롭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입으면은 요만큼이 다 살로 보일 거예요. 저는 지금 이거 살 아니고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너입니다. 미니 입으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 얼른 겟하세요. 요거 미니 되게 예쁘더라고요. 펑퍼짐하게 밑에도 잘 퍼지게 해가지고 엄청 사랑스럽고 되게 시원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여름에 입었을 때 뭐 땀 흡수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팔 부분 이런 데도 지금 디테일이 되게 좋게 돼 있거든요. 자개 단추요. 바깥에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좀 더 조이게 입던가 해서 입을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. 이번 언박싱은 또 원피스가 위주였습니다. 들어가서 보니까 살 게 별로 원피스밖에 없더라고요. 수시로 계속 들어가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원피스가 좀 주였어요. 저는 이제 수시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H&M을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예쁜 거나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수시로 사는 편입니다. H&M 모자가 진짜 괜찮은 게 잘 나오거든요. 한 일주일에서 2주 상간에 다 없어져요. 그래서 체리들도 뭔가 노리는 게 있으면은 바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또 H&M에서 뭐 하나 주문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. 핫바지를 주문을 해놨는데 입어보고 괜찮으면은 체리들한테 괜찮다고 말씀을 해드릴게요. 암튼 요렇게 또 H&M 언박싱이 끝났습니다. 오늘도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오늘 너무 쌩얼로 언박싱해서 죄송해요. 다음에는 꼭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좀 얼굴도 좀 뭐 바르고 올게요. 오늘 좀 많이 급했어. 이해해주세요. 안녕, 진짜 안녕.